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네요. 네. 뭐 하여튼 뭐 팩탐을 진행하고 뭐 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가볍고 좀 재밌는 그렇죠. 콘텐츠로 제가 봤을 때 버즈비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 약간 좀 병맛이면 병맛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진짜 정말 좋은 그 자료로서 남을 수 있는 영상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어를 매뉴얼화 해가지고 그 기어를 완전히 심층 분석하는 플레이어스 가이드 스타일의 컨텐츠가 하나가 그렇죠. 그건 약간 좀 진지충으로 네. 가는 거죠. 예능 그리고 없이. 저랑 이렇게 은총 씨가 또 진행하는 것 중에 약간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 가이드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연주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박박박박 긁어보자.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것까지 한번 건드려볼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정해진 기어 안에서만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면 이 컨텐츠는 정말 50대 50 네. 시청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이건 정말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많이 달아주셔야 네네네. 돼요. 많이 달아주시면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오늘 첫 주제인데 어쿠스틱 기타 꼭 올솔리드여야 하는가? 그렇죠. 라는 걸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합판으로 되어 있는 어쿠스틱 기타, 탑솔리드 네. 어쿠스틱 기타, 올솔리드 어쿠스틱 기타를 사운드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이 있는가를 실험을 해볼 텐데 이런 주제 궁금했던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 허무맹랑한 주제 상관없어. 저희한테 많이 던져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한번 촬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어쿠스틱 기타를 고를 때 브랜드, 바디 쉐입, 사용제 목재들을 고려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합판이냐 탑솔리드냐 올솔리드냐 어떤 연주자는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운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합판 어쿠스틱 기타, 탑솔리드 어쿠스틱 기타, 올솔리드 어쿠스틱 기타를 비교하며 과연 그 사운드의 차이가 느껴지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고 저희도 이제 개인적인 느낀 의견들을 전달은 해드리겠지만 네네네. 소리의 좋고 나쁨은 언제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선택은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뭐 정확하게 열린 결말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저희도 답을 내리지 않을 거고요. 뭐 저희도 말 그대로 저희의 의견, 그렇죠. 저희의 느낌, 네네. 뭐 절대로 정답이나 뭐 어쨌든 어떠한 수치가 될 수 없는 그냥 정말로 저희끼리 네. 입을 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세 대의 기타는 야마의 F310, 네. FG820, FG3. 이렇게 세 대의 모델을 다뤄볼 텐데 일단은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연주를 들려드릴 겁니다. 스트로크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네. 확실히 근데 이게 좀 약간 다른 사담인데 그 이제 저의 친구 근데 베이시스트인 네.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이제 이승환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작곡도 해서 가이드를 할 때 어쿠스틱 가이드 녹음을 할 때 뭘로 하냐면 그 콜트 굉장히 저가용 기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판 그 자체의 기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엘릭서 줄을 낍니다. 이제 일단 엘릭서 줄을 끼고 마이크 녹음을 해서 가이드를 떠 줘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죠.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 본 녹음 때 뭐 쓸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가이드로 넘겼을 때 굉장히 듣기가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참 이런 게 저도 약간 헷갈리면서도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유튜브 이제 외국인들 컨텐츠 보면 요즘 이런 거 많더라고요. 뭐 달러로 하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머리 멈췄는데 그냥 한국 원화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5만 원짜리 기타랑 500만 원짜리 기타 막 네, 그거 네, 해가지고 네. 막 이러면서 과연 뭐 이게 차이를 느낄 수 있나? 근데 사실 그건 조금 바보 같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희가 듣기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음악을 또 즐기시는 분한테는 또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반대로 그래서 오늘 연주해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 기타, 두 번째 기타, 세 번째 기타가 사실 지금 제품이 야마하잖아요. 네. 야마하다 보니까 싸서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세 개의 기타가 소리가 다 달랐어요. 다르죠. 그냥 네, 다르죠. 틀린 게 아니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르페지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네네. 아르페지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아르페지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또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다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또 내 취향은 뭐지? 한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은총 씨가 저한테 중간에 저한테 그렇게 여쭤봤었잖아요. 어떤 기타 사운드가 제일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르페지오까지 들었을 때 두 번째 기타가 저는 제 취향이었어요. 은총 씨는 어떤 기타가? 저도 사실 두 번째 기타가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세 가지의 야마하라는 제품군에서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연주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은총 씨께서 자유롭게 진행 연주를 한번 해주시고 사운드를 또 들어보시고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약간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 기타들이
좋은 비싼 가격의 기타가 당연히 좋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용된 목재라든지 가공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존재하는데 저는 어쿠스틱 특히나 어쿠스틱 기타는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목재를 쓰고 아무리 좋은 목재를 쓰고 좋은 어려운 공정을 통해서 탄생한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더라도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은 사운드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다뤄봤던 모든 기타 중에서 저는 사운드를 들어보고 두 번째 기타가 탑솔리드 기타가 가장 만족스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이게 다 취향 차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이 합판이냐 탑솔리드냐 이제 올솔리드냐 죠. 근데 이제 뭐 주제가 그거긴 했지만 제품은 이제 야마하로 갔기 때문에 그쵸? 이제 야마하의 특성을 다 띄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일단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쿠스틱 기타가 너무 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저음이 잘 나오는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올솔리드였던 그 기타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너무 소리가 샤해서 그러니까 너무 막 나는 이쁜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쁜 이런 느낌이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중간급의 기타였던 가격도 괜찮잖아요. 그쵸? 심지어 그래서 그 기타가 탑솔리드가 오히려 저한테 더 맞는 기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이게 어떤 기타가 좋다, 어떤 기타를 사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아니라 저희가 맞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사양이 다 동일한데 탑솔리드냐 탑백솔리드냐 합판이냐를 비교를 해야지 이렇게 모델이 다른 모델을 갖고 비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거듭할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그래서 뭐 야마하로 통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네. 오늘 어쿠스틱 기타 꼭 올솔리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